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신선해서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더 친해지셨던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아, 정말 이게 사랑인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입니다. MBTI는 ESF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유리입니다. MBTI는 INTJ입니다.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놀아야죠. 없는 약속도 당당 만들어. 저도 집에서 나오는 순간 몸이 축축 처지고 텐션이 다운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서 영화 보고 피부 페인팅 하고 밖에 나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힐링. 최고다.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되게 하루가 바쁘거든요. 나 지금 심심한데 지금 만날까? 그래? 저도 뭐 없으면 바로 그냥 그래 할것 같아요. 아, 그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혜원 언니가 그 전부터 약속을 잡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아, 이 언니 또 최고다. 이러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심적 부담감은 없는데 그냥 언니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밖에 나오면 일단 다운돼요. 뭔가 축 처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니를 만나면서 서서히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텐션이. 오늘은 또 무슨 상황극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언니를 놀려줄까? 제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가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재밌겠다 이 생각만 하고 와도 제가 즐겁게 놀아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겠다. 뭐 먹지? 이런 생각? S가 이래요? 잠깐만. 이런 과학. 사실 날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혜연 언니만 보면 돼가지고. 근데 아마 밝은 게더 좋을 거예요. 언니 사진 찍어주면 막 머리 처지고 막비 오면 또 짜증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질투가 나겠죠. 어쨌건 제가 파티에 간 거면 뭔가 언니가 불러서 갔을 텐데? 나를 방치해 둔다? 그러면 나는 언니한테 가서 언니 뭐 하는 짓이야? 최고다. 혼자 나를 방치해 두고 왜 혼자 놀아? 나를 데리고 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밀접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아, 이건 거짓말이다. 죄송해요. 저는 이런 밀접한 이 정도의 마음을 막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언니가 파티 같은 데 가서 막이 사람 저 사람 막다 놀고 그러면 언니는 내가 그냥 고작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신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쟤도 신났구나. 근데 쟤왜 저기 있냐? 이러고, 쟤도 신났나 보구나. 짜증나요. 재밌나 보네. 기쁘다. 나는 뭐 해주냐? 좋죠. 완전 좋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만 들어. 아, 근데 만약에 갖고 싶은 걸 줬다면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속삭였을 거예요. 유리야. 어렵다. 둘이? 귀엽다. 강현은 강현이다. 그냥 이름 첫 글자 안에 모두 담기지 않나. 걔가 살이 진짜 뭔가 말랑말랑 슬라임 같단 말이죠? 좀잘 늘어나는 루찍 쿠션. 그냥 생각난 대로 했네요. 언니는 한 곳에 우직하니 나만 바라봐주는 나무. 그냥 사람이 굳건. 우와.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자유롭다.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지끈지끈해. 아, 이런 게 진짜 어려워. 허투루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냥 저도 무난하게 뭐. 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열정. 열정 걸. 하겠습니다. 열정 걸. 열정 걸, 헤이. 헤이, 컴온, 야옹.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먼저 걸었던 것 같은데. 언니 예뻐요. 뭔가 이런 식으로.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긴 한데, 친해지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일본 스케줄을 자주 가면서 유리가 제 옆자리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리랑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때부터 한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상황극도 시작하게 되고 좀 그렇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뭐지? 왜일까? 저희가 너무 편해서 같이 있으면 약간 이상한 시너지가 있어요. 둘이 있을 때, 특히. 그런 포인트들을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어떤 점이 제일 좋나요? 친구 같다는 점?
근데 유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정반대거든요. 진짜 언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면서 막 그러는 말 되게 많이 듣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맞는데 잘 맞더라고요. 걔 MBTI가 뭐지? INTJ요? 뭐야 하나도 안 맞네? 전혀 몰랐다가 ESFP라고? 어, 그럼 나랑 완전 정반대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촬영을 계기로. 진짜 정반대구나. 근데 잘 맞아. 왜지?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신선해서 그러니까 언니도 막 와 진짜 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와 이 언니 진짜 대박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더 친해지셨던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얘가 이러는 거 너무 싫은데 은근 즐기는 거지. 뭔지 알죠? 아 진짜 얘 왜 이래? 싶은데도 웃고 있어. 입꼬리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완전 정반대라도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즐겁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도 새롭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더 잘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걔랑 하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없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 정말 이게 사랑인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